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제 친구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름은 리아이고요. 먹는 걸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왜 문제냐고요? 리아는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든지 먹는 괴물 식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 어, 맛있다. 보셨죠? 그냥 길바닥에 있는 벌레도 그냥 먹어버린답니다. 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 야, 진짜 리아는 사람 빼고 다 먹는 것 같아. 맛있잖아. 벌레는 훌륭한 단백질 원이라고. 아니,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그런 걸 먹어? 입에 들어가고 앞쪽으로 나오면 다 똑같지. 뭘 그렇게 따져. 진짜? 너 그 말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뭐든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아, 물론이지. 그러면 너 내가 구해오는 벌레들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아, 물론이지. 그러면 내가 게임을 주최하지. 내가 구해온 벌레들을 다 먹는다면 1,000만 원을 줄게. 뭐? 1,000만 원? 댕댕댕아, 나도 참가할래. 나도 눈 감고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우, 댕댕아, 그만 후회 안 할 수 있겠어. 나한테 너무 쉬운데. 더러워. 너나 후회하지 마. 내일 너희 집에 내가 맛있는 벌레들을 가지고 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 리아한테 먹일 벌레를 채집해야겠어. 개미 발견! 넌 좀 귀엽구나! 그래도 죽어라! 여긴 파리들이 잔뜩 있잖아! 야! 야! 이번엔 소중한 단백질인 바퀴벌레 녀석들이다! 야! 리아의 소중한 단백질이 되어라! 이 근처에서 모기 소리가 들리는걸? 여깄다! 아! 위험했어. 다음은 지네다. 이지네 녀석 조금은 강해 보이는걸? 아! 이걸로 날 이길 순 없어! 이야! 아니, 저 벌레는 나도 처음 보는 벌레인데 진짜 너무 벌레같이 생겼다. 너도 내가 채집해주마! 이 벌레 녀석! 자, 그럼 게임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잡아온 벌레들을 모두 먹으시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요리, 개미입니다. 뭔가 개미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개미? 개미, 1,000만 원을 위해서라면 미안하다 개미야. 맛있겠대. 개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관절염, 신경통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미를 먹은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좋은 약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아야, 어때? 맛있네! 모두들 1단계는 통과하셨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짜잔! 메뚜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시골에서 메뚜기를 볶아서 자주 먹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메뚜기 엄청 맛있겠는데? 난 포기! 난 이제 못한다!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아, 매야! 어떻게 이걸 먹어! 나 포기! 잉여맨 아저씨, 탈락! 자, 다음 음식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매미거든요. 매미? 밈밈밈 맛없어. 이거는 커도 너무 큰 거 아니야? 리아, 아직까지 쉬울 거다. 하지만 이건 어떨까? 자, 지네다! 지네는 허리가 아픈 사람이 지네를 먹으면 허리 아픈 것이 좋아진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많이들 먹었다고 해요. 부끄럽지만 천만 원을 위해서. 맛있는 젤리다. 아무리 여러분이어도 이거 못 먹을걸요? 자, 받아라! 배추 세트다! 이거 어떻게 먹어? 난 포기해! 이게 다야? 이것까지 먹다니. 마지막이다. 나와라. 요르루. 어? 뭐야? 어? 요르루 얼굴이 어? 왜 징그럽게 생겼잖아. 어? 이걸 요르루 보내다. 이걸 먹을 수가 없어. 난 이거 못 먹어. 요르루 충은 못 먹을 줄 알았다니깐. 아우, 다행이다. 천만 원을 리아한테 줄 뻔했어. 어, 징그러. 여우님. 네, 네. 여우님, 이상한 거 뭐예요? 짜증나죠. 요르루 충이 뭐예요? 제가 벌레예요? 난 가야겠다. 아니 제가 벌레라고요, 잉여맨님. 여우님, 그런 게 아니고. 벌레 아니, 맞다. 이거 대본 이상하잖아. 벌레다. 이거 그냥 상황극이잖아요. 아니 이거 대본 누가 썼어요? 벌레 맞다. 근데 벌레 맞지 않나? 아니라고요. 내가 쓰긴 했는데 그냥 재미로 쓴 거. 이거 벌레. 업로드하면 고소할 거야. 벌레다. 벌레가 말을 한다. 벌레가 말을 한다. 벌레가 맞다. 넌 누구? 넌 괜찮아도 한다. 벌레가 맞다. 에, 벌레가 맞습니다. 벌레가 맞습니다. 벌레입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